혼자 없는 세상을 꿈꾸며 카오스가 야심차게 마련한 강연 시리즈 세상에 나쁜 수학은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혜리입니다. 오늘은 원조 멤버 세 분이 다 나와주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주대 박형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수학과 이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공지능의학과 김현웅입니다. 저희가 벌써 4회째 녹화예요. 그런데 교수님들 혹시 1회 녹화할 때 우리가 공표했던 미션 기억나시나요? 신혜리를 예시켜라. 네. 네, 어떻게 네. 지금까지 잘 돼가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제가 제일 먼저 강연했었는데 그때 정말 너무 잘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강연하는 입장에서 정말 뿌듯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네.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쨌든 다행이네요. 잘 모르는 거 배우는 거 조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네. 그나마 네. 아니 제가 막 이거는 잘 모르시겠지 하면서 돌발 질문을 대본에 넣는 걸 몇 개 던졌었는데 그때 너무 얄미웠었다고요. 선생님도 수학 잘 모르신다고 같은 편이 척 하시더니 그게 뭐예요. 아 이거 페이크죠. 네. 아이 참. 자 그런데 오늘 박형주 교수님은 이 세나수의 총설계자이기도 하시면서 또 오늘의 스토리텔러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네. 강연 제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방황의 끝에서 내가 만난 현대수학. 이번에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바라보는 현대 수학은 뭔가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특히 이제 제가 전공한 대수기하라는 건 뭔가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다가 가만히 있어 봐. 근데 내가 왜 수학자가 됐지? 뭐 이런 생각을 다시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새삼. 네, 새삼. 네. 게다가 저는 그 당시에 물리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과연 내가 평생 할 일인지에 대한 확신이 안 섰어요. 그래서 남들은 뭐 하고 사나 뭐 이런 걸 좀 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대학 4학년 때 어느 날 학교에 포스터가 붙었어요. 이희소 박사 추모 강연을 그 홍릉에서 한다. 뭐 이런 게 붙은 거예요. 근데 아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가 와서 이제 강연을 한다는 거 외국인이. 그래서 아 물리학자들은 도대체 뭐 어떤 사람들인가 궁금했는데 한번 가봐야지.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이 투프트라는 어떤 물리학자인데 네. 그 당시에 30대 말 정도의 젊은 물리학자였어요. 이분이 벤자민 리, 그러니까 이희소 박사와 같이 연구도 하고 이런 분인데 소립자 물리학과 현대 뭐 이런 이론 물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물리는 어려워 뭐 이렇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은 저는 그냥 위대한 과학자는 혼자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학문은 외로운 길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근데 갔더니 이희소 박사와 자기 보내면서 생겼던 그런 동지에 그리고 그런 그 동료로서 어떤 동지로서 그분과 함께 이룬 성취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라는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 취업을 그때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학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이 강연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투프트 박사님이 오셔서 한 이휘소 박사님에 대한 추모 강연을 듣고 교수님께서는 그렇죠.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그렇죠. 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한참 뒤에 1999년이 돼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분을 만난 게 85년인데요. 네네. 14년 뒤에 이분이 결국 노벨 물리학상을 받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위대한 그래서 대물리학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두고두고 자랑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알지? 이번에 물리학상 받 노벨 물리학상 받은 그 사람 30대 때 만났어. 직접 강연 들어본 사람이잖아 내가. 막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비슷한 자랑하는 하나 있거든요. 네. 호준희 교수님과 함께 필상을 탄 영국의 제임스 메이나드라는 교수가 있는데 같은 과목을 같이 조교 활동을 같이 했어요. 밥도 많이 같이 먹고 학교에서. 엄청 자랑거리죠 그건. 네. 네.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이휘소 박사님하고 토프트 박사님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좀 더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휘소 박사님에 대한 설명 우리 김 교수님이 준비하셨죠? 아 네. 네. 굉장히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노벨상에 가장 근접했던 물리학자, 한인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이었다. 한국인 중에서? 네. 라는 평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물리학자이신데 처음에는 대학을 그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로 입학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지였더라고요. 제가 억지로라도 커넥션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대학을 다니시던 중에
물리학에 관심이 생겨서 물리학과로 전과를 시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전과 제도가 없을 수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과를 못하셨는데 마침 그 지원을 받아서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 이때다! 해서 마이애미 대학교라는 곳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 마이애미 시티에 있는 대학교가 아니라 오하이오 주에 있는 네, 마이애미라는 대학교고 거기서도 당연히 수석 졸업을 하시고 학과 피츠버그 대학교 물리학과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네. 제가 알기로 허준희 교수님께서도 처음에 UIUC로 그 유학을 갔다가 네. 네,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미시간으로 옮기셨잖아요. 이희소 박사님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피츠버그 대학교 재학 중에 아이비리그 대학교죠. 유펜 대학교의 교수님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유펜으로 가셔서 거기서 학위를 마치시고 그 허준희 교수님이 몸담고 계신 지금 고등과학원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업적들을 만들어내시게 되고 그 뒤로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런 물리학자이셨는데요. 네. 정말 안타깝게도 1970년대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40대 초반이었어요. 아, 너무 빨리 돌아가신 네. 거 아니에요? 40대 네. 초반이요? 그래서 그 무궁화꽃 지켰습니다. 네. 소설의 주제가 되기도 했죠. 뭐 네. 이 음모론이 있거든요. 네. 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이분을 초빙해서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네. 하는 그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암살당했다라는 설도 있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습니다. 너무 음모론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이휘소 박사님의 전공이 그러니까 그런 원자핵과 관련된 네, 그런 것이었던 네. 거죠. 아 정말 네. 극적인 삶을 살다가 그러니까요. 가신 그런 교수님이시네요. 네. 아, 그리고 미국의 그 슬로우 리서치 펠로우라는 굉장히 영예로운 비락을 연구상 네, 연구상이 있는데 허준희 교수님이 그걸 받으셨거든요. 근데 슬로우 리서치 펠로우는 수학에만 주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자연과학의 우수한 연구자들에게 주는 상인데 이희소 박사님도 슬로우 리서치 펠로우를 수상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허준희 교수님과 뭔가 이 그 평행이론을 계속 네. 주장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께서 네. 신기하더라고요. 네. 실제 살아계셨으면 노벨상을 받았을 거라는 네. 생각하는 네. 분들이 많아요. 네. 아 너무 아깝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물리학상을 배출할 수 있었던 건데.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이휘소 박사님이랑 그 아까 얘기 나왔던 토프트 박사님 네. 그분하고는 어떤 관계인 건지 궁금해요 이승재 교수님. 아, 네. 저도 그래서 조금 알아봤었는데요. 네덜란드 이제 출신이시고 그래서 그 위트레흐트라는 곳에 이제 대학에 이제 자리를 잡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네덜란드 분이시니까 네덜란드 그 현지 발음으로는 이제 뭐 헤라르드스 오프트 뭐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뭐 네덜란드어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제가 독일에 한 1년 반 정도 있었기 때문에요. 내생남. 네, 독일어랑 네덜란드어가 네. 좀 비슷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발음을 하고 저희가 이제 보통 영어식으로는 이제 투프트라고 이제 보통 발음하는데 그분이 이제 아까 박경주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1999년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가지 이제 기본 상호 작용이 이제 뭐 중력, 뭐 약한 핵력, 뭐 강한 핵력, 뭐 전자기력 뭐 이렇게 네 개가 현재 우리의 쓰고 있는 이제 물리 체계가 가장 기본적인 이제 네 가지 기본 상호 작용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약한 핵력 혹은 이제 양력이라고 부르는 이쪽에 굉장한 업적을 남기셔서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타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조사해보니까 아직도 살아 계시더라고요. 46년생이시니까 이제 뭐 일흔 몇 살 정도 되신 건데. 네, 네. 근데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도 굉장히 장난기도 많으시고 되게 젊게 사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학생들하고 찍은 막 사진도 홈페이지에 있고.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어떻게 하면 좋은 물리학자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글도 쓰시고 나름의 그런 소통 활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그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추모 강연도 하시고 하시는 게 그런 거에 굉장히 열려 계신 분인 것 같으셨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가서 글을 남겨볼까 봐요. 우리 세나수 강연에서 네.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네. 했어요. 꼭 우리 콘텐츠를 보러 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글을 남겨볼까 봐요. 근데 네. 정말 두 분 다 정말 훌륭한 물리학자신 것 같은데 우리 박 교수님은 그때 그 강연에서 아, 학자들도 이렇게 막 동지애를 나누면서 꼭 외롭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훈훈하게도 연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학자가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기에는 한 것 같은데 수학자가 되도록 그렇죠. 한 전환점은 아닌 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전환점은 뭔가요? 네, 또 다른 강연이 제가 다니던 그 학과가 있던 건물에 그 27동인데 그 건물 앞에 또 포스터가 또 하나 붙었어요. 우리 교수님은 네. 포스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학생이셨던 거예요. 대부분 그냥 지나치는데 세워서 포스터를 학교마다 하나씩 붙여야 되겠어요. 네. 진짜. 근데 포스터가 붙었는데 거기에 네. 캐나다에 있는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이리막 교수님의 강연 이렇게 이제 붙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학부생이고 더구나 물리학 전공이고 그러니까 수학과에서 하는 전문적인 그런 세미나에 제가 들어갈 일이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그 이름이 제가 어디서 본 분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대학 3학년 때 현대수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너무 궁금해서 책을 열심히 이제 찾아가지고 구해서 읽었어요. 그 교수님이 책. 포스터만 여시고 싶다. 물리학도인데 막 수학책까지 구해서 읽으셨던 거예요. 예, 이 네. 책이 순수 수학의 파노라마 이런 제목이었어요. 장 드도네라고 하는 프랑스 수학자가 쓴 현대 수학의 각 분야를 정리하고 각 분야를 만든 사람, 그 분야에 가장 큰 기여한 사람 막 이런 것들 쭉 정리한 책이었어요. 그 책 전체에 걸쳐서 한국인이 딱 한 명 나와요. 오. 그게 이제 이리막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어떻게 생겼나 궁금한 거예요. 얼굴이라도 봐야지.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분이 또 나중에 노벨상 타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수학은 노벨상은 없지만.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네. 가서 딱 앉았는데 듣다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후회를 막 많이 했죠. 근데 이분이 딱 칠판에다가 엄청나게 큰 글씨로 랭글랭즈라고 쓰더라고요. 사람 이름인 거죠? 사람 이름이에요. 네. 이 자기가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대학 가서 박사를 받았대요. 근데 그때쯤에 학부생이었대요. 거기 그 대학에. 학부생인데 가끔 자기한테 찾아와서 물어 질문도 하고 그래서 서로 이쪽에 자기가 멘토 역할을 했던 그런 학부생인데 지금 위대한 수학자, 현 20세기 최고의 수학자로 불리거든요. 이 랭글랭즈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그 이 랭글랭즈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20세기 수학의 가장 큰 연구 주제가 됐는데 끝날 때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 메시지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논문 쓰기 위한 그런 자잘한 연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빅 메스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생전 태어나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셨겠죠. 빅 메스가 뭘까? 그게 저한테 큰 화두가 되고 제가 방황하던 시기에 그래 나는 수학자가 돼야 되겠다. 그냥 정말 결심한 계기가 됐습니다. 어머나. 그게 확실한 전환점이 된 거네요. 확실하게. 저한테는 그 이리막의 85년, 1985년 강연이 제 인생을 바꾸는 큰 그 이벤트였는데 어쩌면 이 산하수가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 이벤트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하고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에 빠져있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끊임없이 세상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2024년 새나수가 많은 분들에게 그런 강렬한 끌림을 선사하는 그런 컨텐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우리 박형주 교수님은 드라마틱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인생에 큰 변화를 일으키셨는데 두 분 교수님에게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거랑 진짜 어떻게 보면 거의 똑같은 경험을 저도 하게 돼서 수학과로 오게 됐는데 네. 프로게이머가 꿈이었던 시절도 있었고요. 오, 어울려요. 네. 어울려요.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 했던 생각도 있었고 막 공군이 가서 것 같아요. 막 파일럿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공부 쪽은 사실 꿈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당시에 옥스퍼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수학자 중에 한 분이 수학 대중서 같은 걸 쓴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게 있어요. 그 한국어로는 이제 소수의 음악이라고 이제 번역된 책이 있는데 그분이 그걸로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대중 강연 이제 뭐 책 강연 뭐 이런 걸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도 들었는데 와 저런 게 수학이구나. 나도 저런 사람한테 수학을 배워보면은 진짜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수학을 하게 됐고. 이제 놀랍게도 그 교수님이 제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이세요. 와. 네, 진짜 쫓아가서 정말 나 당신 때문에 수학과 왔다. 그리고 면접 때 정말 얘기했거든요. 나 성공한 덕후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 주위에 그걸 아는 사람들이 진짜 저를 성덕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이제 방금 해주신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저도 그런 계기 덕분에 수학의 길로 오게 됐고 저도 누군가에게 아 정말 수학의 즐거움을 한 명한테라도 알려줄 수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교수님 것 질문이 있습니다. 네. 수학을 앵간히 하셨던 거죠? 아, 뭐, 그쵸. 아, 뭐, 그것까지 네. 부정할 순 없죠. 네. 게이머를 꿈꾸고 있었지만 수학은 좀 잘하셨던 거죠. 아, 아니면 네. 고3 때 내가 수학과를 가야지 그런다고 수학과를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네. 그건 맞습니다. 네, 인정하셨어요. 네. 아, 네. 김현 교수님은 어떠세요?
아, 저는 사실 한 세 번의 전환점이 있었는데요. 세 번씩이나요? 네, 근데 그 세 번의 전환점의 그 계기들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세속적 끌림이었어요. 대학교까지는 어떻게 했지? 수학과로 진학을 했지만 그 이후에 아, 미국에 가서 수학을 공부해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계기는 박형주 교수님 프로필 봤더니 UC 버클리에서 공부를 하셨고 박중국 교수님을 봤더니 뭐 위스콘신 메디슨 평소에 존경하던 교수님들이 네, 이렇게 네, 검색을 네, 해봤더니 다들 미국에서 네, 수학을 학과 교수님들을 검색을 해봤더니 다 미국에서 수학을 공부를 하셨고 아 나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아. 일단 위스콘신 메디슨에 진학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졸업을 하고 또 뭘 할까 하다가 일단 제가 삼성전자에 들어갔잖아요. 갔는데 아, 또 적성에 잘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회사원 생활이. 네네. 네. 그래서 그때 또 짱구를 굴립니다. 내가 가진 수학이라는 무기와 회사 경력을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일까? 그게 인공지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 인공지능 연구를 그때 또 다시 시작을 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잘 고르신 네. 것 같은데요. 네. 요새 제일 핫한 분야잖아요. 인공지능이. 저도 제 지도 교수님이 인공지능을 공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인공지능 강의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니 수학이 인공지능 때문에 더 각광받는 분야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분 교수님의 또 흥미로운 그런 인생 여정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네. 그런데 그 이리막 교수님이 그 사실은 우리가 처음 듣는 이름은 아니에요. 1강 때 네. 우리 그렇죠. 이승재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들을 때만 해도 아 좀 이렇게 역사 속에 그런 좀 동떨어진 인물인 것처럼 왜냐하면 저는 뭐 성함도 그때 처음 네. 들어봤으니까 그렇게만 느꼈는데 여기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박형주 교수님께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셨다고 하니까 또 세상 또 이렇게 내적 친밀감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이 또 대단한 거는 얘들 학자가 자기의 학문적 성취로 정말 세상을 깜짝 놀래게 하는 분도 있지만 자기 후학들에게 큰 영향을 줘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대학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스승, 좋은 스승이 되어주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막 교수님은 또 그런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한테 배웠던 사람들 중에 그 훌륭한 수학자들이 굉장히 여러 명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 한 분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임덕상이라는 분입니다. 네. 이 임덕상, 나이 차이가 두 사람이 6살밖에 안 나요. 근데도 제자인 거죠. 이 임덕상이라는 분은 이제 북한에서 있다가 이제 가족이랑 다 같이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부양해야 됐나 봐요. 가족을. 그래서 서울대에 입학은 했으나 졸업 때까지 8년이 걸렸어요. 아, 생계를 유지하고 하시는. 네. 그래서 네.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낮에는 일하고 주경야독을 하고 그리고 시험 때만 학교에 겨우 가서 시험 보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그랬으면 대충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게다가 공부하는 와중에 전쟁도 나고 하여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의지 한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장학금을 받아서 유학을 갔는데 가서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2년 만에 박사를 받아요. 이 이막 교수님도 미국에 유학 간다는 가서 박사를 2년 만에 받거든요. 네. 근데 이분도 임덕상 이 교수님도 2년 만에 박사를 받아요. 그 스승의 그 제자네요. 네, 그래서 저 때는 다 저랬나 찾아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아 이분들만 특별했던 거예요. 워낙 특별한 분들이고 그리고 신기한 거는 아마 그게 이막 교수님의 영향일 수도 있겠는데 저 당시 40년대, 50년대, 60년대 세계적인 학자로 성장한 그런 한국인 수학자들을 보면 다 분야가 이 분야예요. 대수학 분야. 이막 교수님이 군론, 그죠. 그래서 리군이라는 것을 네. 만드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군론을 포함하는 이제 대수학의 영역으로 본다면 이 임덕상 교수님 대수기하라는 분야를 해서 세계적인 학자가 됐고 대수기하요? 대수기학. 이 대수기하라는 말은 일단 대수도 들어가고 기하도 들어가는데 그쵸. 큰 그 대수학이라는 분야의 한 갈래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기하학의 문제를 풀기 해결하기 위해서 대수적인 방법을 쓰는 어떻게 보면 기하와 대수를 연결하는 이제 그런 분야인데요. 기하학을 대수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저는 아시죠? 신혜리를 이해시켜라 미션 제가 다시 네.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네. 그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우리 신혜리 진행자께서 최근에 뭐 미술을 강의를 들으러 어디 다니신다고? 제가 또 수업을 들으러 미술관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있어요. 네. 네. 그 저는 이 대수학이라는 개념을 아주 강렬하게 접한 기획할 기회가 있었는데 미술관에서 접한 적이 있어요. 아니 설마요 선생님 제가 미술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거 지금 막 억지로 엮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고 네. 2013년 그러니까 11년 전인데
제가 영국을 갔다가 출장을 갔다가 런던에 마침 이제 하루 비는 시간이 있어서 그 런던의 그 미술관 테이트 모던이라고 하는 미술관을 알아요. 이제 네. 한번 가게 됐어요. 근데 마침 갔더니 무슨 특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 구조와 명징성. 저게 무슨 뜻일까? 미술 전시인데 왜 구조가 나오고 참 신기하다 하고 들어가서 봤는데 간딘스키의 작품들, 몬드리안의 작품들, 오. 그리고 그 초기 피카소 작품들이 주로 전시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날 굉장히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수학에서 말하는 구조에 관계된 그런 얘기들을 화가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오. 그림 속에서. 저 화면에 나오는 게 간딘스키의 작품인데 딱 보는 순간 보이는 사물이 아니라 그것의 구조를 그 화가가 탐색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네. 그것들을 각종 기하학적인 그런 쉐입으로 분해해서 보여주는 그게 저걸 이루고 있다라는 그 사람의 해석을 보여주는 걸로 저한테 보였는데 아 그래서 이런 화가들이 바라보는 구조가 수학자들이 생각하는 구조와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아니 사실 저는 미술 작품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해서 많이 봤고 칸디스키 그림도 보고 몬드리안 그림도 봤지만 그걸 수학이랑 연결시킬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나니 칸디스키 그림에는 점, 선, 면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몬드리안 그림은 다 색색의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게 다 도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기하랑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대수학을 저는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구조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실험을 이런 미술 화가들이 20세기 했었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걸 큐레이터가 그들의 작품을 해석을 할 때 그리고 제목을 붙인 제목이 구조와 명징성인 거예요. 근데 그 구조와 명징성이라는 제목은 수학 논문들 또는 어떤 수학 분야를 소개할 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제가 오늘 마침 구조와 뭐 기하 이런 얘기를 이제 이런 거를 좀 입고 왔는데 아 지금 눈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뭐 사각형 뭐 선. 네. 교수님 센스 짱이에요. 네, 아, 오늘 네. 방송을 위해 입고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몬드리안이나 칸딘스키 같은 화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기하랑 연결 짓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아까 처음 제가 들었다고 한 대수기하라는 그런 그 학문은 어떤 개념인 건지 아직은 그건 또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 시네리를 이해시켜라 복습하는 의미로 네. 대수의 뜻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대수는 네. 숫자를 문자로 네. 치환을 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수식을 만들어요. 네, 네 방정식 같은 네네. 거죠. 네, 그런 게 대수학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대신할 대자와 숫자 수를 써서 대수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럼 혹시 기하 오늘 이제 대수와 기하가 같이 나오니까 기하의 어원은 혹시 아시나요? 기하는 일단 도형이랑 관련된 그렇죠. 거라는 건 알겠는데 네. 어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